2023년 1월 24일 여기 태국 방콕 현지 시각으로 저녁 5시 넘었을까요? 여기는 방콕의 김포공항에 해당하는 돈모항 공항이고요. 국제공항 맞습니다. 물론 국내 공항이고 도메스틱도 같이 있고요. 여기는 국제공항 청사로 들어가는 터미널 1 파킹 랏도 이쪽 방향의 모양입니다. 같이 엮여서 들어가고요. 방금 입구에 세븐일레븐에서 콜라 두 대병 두 개 1.25리터 제일 큰 거, 예, 1.25리터가 제일 크네요. 그거 한 개 31바트 네, 두 개 하면 62바트가 아니라 52바트 56바트 해주더라고요. 마침 6바트가 있어서 그것도 쓸 겸 해서 그거 사버렸습니다. 네, 목말라서 아마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뭐 먹을 거는 제법 있고 해서 돈모항 공항 몇 번 와봤지만 매번 나갈 때는 교통편 이용하고 뭐 부르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색다른 경험입니다. 이렇게 외부 청사 외부 벽을 볼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멋지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파란색으로 T1 인터내셔널 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군요. T1은 인터내셔널 터미널입니다. 국제선 청사. 덥다. 게이트 1은 여기 벽면 이거 구경한다고 지나왔고 게이트 2번으로 들어가 볼랍니다. 들어가면 시원하겠죠? 아, 열려라 참깨. 좋아. 오호, 분위기 좋은데? 여기 또 들어오고 나오고 보안 요원들이 관리하고요. 여기 아마 1층이 어라이벌 네, 입국장인 것 같고요. 옆에는 환전소, 환전사무소, 세븐일레븐 여기도 있네. 네. 저 맞은편 반대쪽은 여기는 에어포트 시큐리티도 있고 그 호츠. 네. 하나밖에 없네. 차 대여 렌터카. 디파처 쪽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얘기를 듣지 저는 오늘 여기서 공항 로수 가러 왔거든요. 1박 하는지라. 아, 사실은 이게 1박 하려고 중간에 트럼을 만든 것이 이렇게 방콕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그리고 핸드폰 수리할 생각이 요령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기 VIP룸도 있군요. 뭐지? 이런 신기한 은행도 있네. 방콕 뱅크 은행 있고 무슨 홀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VIP룸이랍니다. 우리 앞에서 맞죠. 1층은 라이브러스 맞고요. 옆에 금방 VIP, CIP. VIP는 어디인데 CIP는 뭐지? 여기는 센서가 있나? 있구나. 센서가 있어서 오르면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자, 3층 왔는데요. Food Beverage Shop, Shops Departure. 네. 그렇군요. 이거 좀 복잡다. 여기는 바로 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 티켓팅 하는 곳. 저는 오늘 아니고 내일 새벽입니다. 새벽이고요. 여기 에어아시아 사무실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근데 사람은 없습니다. 퇴근을 다 했는지.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 되겠죠? 그 출국장 입구요. 네. 이런 모습이네요. 식당. 그렇지. Food, Beverage, Observation Deck 있고
헤어라인 오피스 있고 그 물건 맡기는 그게 앞이 2층이랬는데 노숙하기 딱 좋다 그러더만 식당 가몰라 가볼래요 어떤지 저는 지금 오늘 밤 노숙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까워야 하고 그리고 의자에 콘센트가 있어야죠 충전을 해야 해서 또 노트북 켜놓고 영화 한 편 보고 예 콘센트는 필수입니다 몇 층인지 모르겠고 일단 식당 가 있는 쪽으로 여기는 오피스 들어가는 복도 에어라인 오피스고요 주스 익스클루시브 근데 시원하다 조금 썰렁하긴 한데요 여기 동네가 Observation Deck라고 하는데 뭐 엘리베이터 화장실 중국말 맞죠 이거 중국인들 지금 되게 많이 넘어옵니다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오픈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데크 오브저베이션 데크 아 여기에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여기까지구나 여기 오브저베이션 데크구나 콘센트 저기도 아마 이런 자리 잡고 부지를 앉으신 것 같은데 네 자리 좋아요 저도 만되면은 저분처럼 이렇게 콘센트 하나 깔고 앉죠 뭐 옵스 짐이 많아서 막 넘어가 쓰러집니다 화장실 있고 뭐 근데 되게 시원해요 여기 아니 에어컨 지금 여기 냉방은 바깥 엄청 덥거든요 냉방은 엄청 잘 돼 있어서 쾌적한 공기도 맑고 쾌적한 느낌인 건 사실이에요 뭐 괜찮네요 오브저베이션 데크 저기 앞에 가서 뭐 푸드 하더니면은 푸드는 주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푸드코트 있는 쪽에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디파처 저기는 당연히 이제 출국장 왕금색대 뭐 그런 거겠죠 여기는 전부다가 이제 항공사 데스크 체크인 데스크들이고요 보니까 제일 처음 들어오는데 에어아시아부터 박혀 있더라고요 여기가 방콕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곳 방콕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찾아볼랍니다. 지금 짐이 많아서 촬영은 여기까지